보기 전에 저는 신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쇼 아닙니다. 내가 왜 대롱 떨어야 되는데 아니거든. 이야 폭탄 떨어진다. 많이 울어요.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아이고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세요. 끝. 제가 얼핏 듣기로는 구제가 좋지 않다 라고 들었거든요. 무속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 물건이 어떤 한이 서려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경우로 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귀문관살이라는 귀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신 분이 그 물건을 같이 가시게 된다 하면 그 전에 갖고 있던 분의 조상이라든지 일어났던 일들을 감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갖고 오면 안 된다는 말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한 30% 40% 정도는 절대로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자살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자살한 사람을 대신해서 물건을 팔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져와서 구제시장에 내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르잖아요. 자살한 영가가 있는 기운이 서려있는 물건이잖아요. 이 물건을 절하기보다도 이제 기운이 좀 열려있는 일반인 분들이, 예를 들면 꿈도 잘 꿔, 직성도 세, 꿈도 한 번씩 맞아, 꾸기도 하지만 맞고, 예를 들면 가위도 눌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귀문관살이 열려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가져오면 똑같이 자살을 할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그 한이 서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중고 물품을 구입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빙의라고 하죠. 빙의가 된 분들이 혹여나 또 그런 물건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물건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속이 쪽에서 봤을 때는 확실한 부분입니다. 혹시 실제로 구제라도 뭐 남이 쓰던 물건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을 보셨나요? 네, 저희 손님 중에 조금 어려우신 분이셔서 장롱이 너무 센 것 같은데 아까우니까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여자분이시니 몸무게가 덜 나가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분이 자살을 하신 그 장롱이었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근데 그 장롱을 갖고 오고 나서부터 잠을 못 자. 자꾸 누가 목을 누르는 것 같대요. 그런 손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 네모난 물건이 잘못 들어왔어요. 가구예요. 얘기하니 그게 맞다. 그럼 제가 거기 가서 보니 거기서 몸매 다른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당장 갖다 버리시라고 그러고 나서 부정 쳐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분명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뭐 자살한 사람들이 나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예를 드는 거니까 꼭 조심하세요. 꼭 차라리 없으면 말면 되지 뭐.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역으로요 선생님. 구제로 덕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야. 근데 그거를 귀중하게 좋은 마음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물려줄 데가 없어. 내가 물려줄 데가 없어서 이거 맞는 사람한테 꼭 주고 싶어.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맞는 게 있어요. 주시는 분 또한 저 사람이 맞겠다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통하겠죠? 그러면 그 물건이 들어가서 당연히 덕을 보겠죠. 그런 부분은 있는데 희박하죠. 그런 물건을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요. 그런 물건이 별로 없다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더 이상 내가 후손이 없다 하면 나랑 같이 묻어줘.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 외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구제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은 어쨌든 대파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손에서 떠났잖아요. 그럼 연유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온 물건이기 때문에 희박하죠. 이거 좀 좋은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네.